오히려 자신의 병력이 11시 지역에서 내려온 병력이 또 따로 각개급파 당하는 형태로 공격을 당하느냐. 본질 안쪽에 들어가서 다 죽었죠. 본질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었죠.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게 들어갈 게 아닌데, 싸울 게 아닌데 양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뒤쪽에 그러니까 이 충원되는 병력이 럭커 3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황급히 전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어택을 걸어놓은 병력이 그냥 딸려 들어갔어요. 예. 약간 조금만 한 발짝 이동했던 병력이 상대방 공격에 딸려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게 숨바꼭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박명수 선수가 본진에서 다른 것 같은 좋아요.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럭커가 럭커 빨리 더 많이 생산해서 한번 물량으로 막아야 되라는 생각으로 생각 없이 럭커만 계속 저글링만 계속 찍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비관적이었을 텐데. 자, 그래도 하이브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시간을 한 두 번 정도만 더 벌면 되는데 포카스입니다. 어쨌든 포카스가 계속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명수 선수도 얼른 체제 정비가 된 거거든요. 큰 위기를 하나 넘긴 게 선발대의 바이오닉 병력에 거의 모든 병력이 지금 다 잡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해체를 더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공삼업대지 않았을까요? 지금 뭔가 머리들이 삼가스 공이어 방위럽 그렇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삼가스까지 지금 먹고 있고 앞마당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삼가스인데요. 그렇죠. 여기 이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한두 번 정도 버텨야 되는데 혹시 나이더스 커너를 뚫어놓는 만들어 놓고 그런 플레이는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있네요. 본진에서 타고 갈 수 있어요. 본진에서 야, 이 언덕 아래쪽에서 포격하는 게 좀 압박이긴 한데 이용호 선수는요 그러니까 이 주요 확장 기지 탱크를 안전하게 포격할 수 있는 위치만 일단 깨고 뒤쪽으로 올 수 있는 후속 병력 이동하면서 상대방의 디파일러 포함된 병력들 걷어내고 왔다 갔다 걷어내고 한번 걷어냈다 싶으면 추가 확장. 자,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컨슘이 활용이 되는 그 타이밍 첫 컨슘 활용되는 전투에서 상대방 병력 잡아먹고 상대방의 테라리 추가 확장도 끊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적의 힘을 서서히 빼는 이영호 선수의 안정적인 판단 지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박명수 선수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역습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디파일러를 대동한 다크섬 러커 저글링의 역습 그러니까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공격을 커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체가 활용된 게 진짜 그러면서 뒤에는 디파일러 명수 스원을 하는 게 진짜 비겁니다.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멀티가 깨진 것도 사실 더 치명적이긴 한데요. 이게 박명수 선수가 그 이영호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의 카드였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두 번째 멀티 지역도 혹은 상대방 진출로 쪽 그쪽에 자리 잡고선 다크소음 러커 저글링으로 시간 끌고 그랬으면은. 네, 그런데 한시 쪽만 살짝 건드리고 바로 내려왔어요. 역습 나올 것 같아요. 코너를 틀다가 그냥 그 아래 위에서 내려온 머리를 걸리면서 이래들을 거기서 맞고 첫 다크소음을 거기서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끌어야 되나 머릿속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저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란의 두 번째 멀티를 견제하고 이후에 막 테란이 이것저것 신경 못 쓰다가 아까 이영호 선수가 했었던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실수가 한 두 번 정도 반복되고 그럼 역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확장 기지 견제가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센터를 짓기만 하면 그 지역은 안정적인 멀티가 되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가 풀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탱크로 멀티를 깰 수 있는 위치에서만 싸우고 빠지고 상대방 병력 불러세요. 진짜 전술 쪽으로 전 움직임 보여주고 이영호 선수입니다. 접고 뒤로 빠지면 출발입니다. 여기서는 뭐 탱크 많이 잡아주고 다크섬 제대로 펼쳐지면서 멀티 영향 안 받은 전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 간 게 아닙니다. 펑펑 소리니까 다시 또 문제는 자리 잡을 여기를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밀어내고 테란의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끊으면서 사실 또 확장 하나를 더 먹어야지만 지금 체제의 어떤 그 테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뭐 테라는 대저그전 앞마당만 먹은 파이어맨. 뒤닥치는데요. 어려워요. 다크서 뿌려주겠습니다. 뒤닥치는데요. 횟수를 하나 써봅시다. 병력이 아무리 잡히고 본진을 아무리 습격당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진짜 횟수 이만큼 파이브 이만큼 또 나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데서 회복을 합니다. 앞마당 지역에 저렇게 진짜 까다롭게 자리 잡아서 그 지역에서만 지금 전투를 펼치고
또 이득 보는 전투하고 네. 빠지고 그래 게스 하나 정도는 내가 줄게 이런 생각으로 두 게스 정도는 허용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여유 넘친 플레이를 하니까 박명수 선수가 오히려 더 답답한 거예요. 네.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오면 조금만 더 과감하게 들어오면은 내가 오히려 역습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포커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와서 3개에서 2개에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전투만 지금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기서 시간 끄는 동안에 위쪽에 지금 확장기지를 했는데 문제는 확장기지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병력을 한번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공산 방역. 들어옵니다. 예. 들어옵니다. 아 이제 답이 예. 답이 없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출전 들어와서 익숙한 자리 잡고 시작합니다. 명당! 아, 무슨 시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앞 뒤에는 패스, 앞에는 파이어맨 머리, 공사범 데이터. 아이, 우리 대박. 진짜 쉽게 잡아냈네요. 진짜 엄청난 회복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와, 진짜 그 타임 게이크 옆에 버티고 있는 파이어맨. 와, 진짜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가. 그 상황 진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이영호의 무릎이 딱 풀리면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한 번만 더 공격을 가하면. 그 벙커만 깨트려서 이영호를 KO 시키는 그 바로 직전에 이영호가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예. 본진까지 지금 습격당했고, 울트라스틱 케이블 지금 일단은 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확장기지는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여기 들어오는 데는 입성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위에 확장기지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명 선수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사라지니까 탱크대 플래시 배틀 쓰고, 이영호는 후속 병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중요한 게 테란의 두 번째 멀티가 온전하냐 이런 건데 예, 두 번째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예, 이 지역이 끝까지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러니까 대저그전 옛날에 뭐 테란이 앞마당만 먹으면 진짜 오랫동안 진짜 줄기차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멀티도 테란의 앞마당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멀티를 더 버리면은 저그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힘듭니다. 예.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충실하지가 예. 않아요. 태클을 급하게 올리고 병력을 많이 뽑는 상태에서 태클을 올리고 멀티도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상황이 2-1업입니다. 예. 와, 진짜 이 영화 대단한데요?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때려도 복원하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샌드맨 같은, 샌드백인 줄 알고 막 두드려 봤더니 알고 보니까 막 샌드맨이었다라는 예. 얘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영호 선수의 순간적인 병력의 공백을 채우는 이런 능력, 그리고 이제 대열이 흐트러졌을 때, 그래서 대열이 흐트러져서 병력이 다 잡혔을 때도 금방 회복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끊어주는 이런 능력이 진짜 예. 대단하네요. 박명수 선수가 한시 지역에 어쨌든 거점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포기 안 하고 그 지역에 해철이 세 군데 다 펴면서 확장 들어가고 테크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베슬 견제가 힘들고요. 지우겠는데. 예, 예, 진짜 이거 뭐 이거 대충 몇 대 떨어져도 그냥 막 지우게 해버려도 될 정도로 예. 스커지! 예. 아, 스커지! 이렇게 있을 야! 일정으로 예, 상황이 예, 너무 예, 좋습니다. 제재! 지혜지입니다! 박명수 어떻게 해야 이 저거스 이영호 이기단 말입니까? 이영호가 빈틈이 있었습니다. 박명수는 박명수답게 그 빈틈을 정말 잘 노렸고 깊숙하게 파고들어 치명상을 입히는가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예, 그 상처를 딱 회복시키면서 역전승을 해내는 이영호 대단합니다. 예, 그 뭐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영호 선수가 아까 휘청거렸던 게 마치 일부러 그런 것이냐? 그거를 상대방의 병력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휘청거리면은 계속 전력을 다해서 때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상대가 힘이 빠졌습니다. 예, 이쪽에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업그레이드 바이오닉 병력이 되면서 한방 병력이 어느새 모여서 바깥쪽으로 진출해서 추가 멀티 끊어주는 이런 능력. 이영호 선수는 과연 어떻게 때려야 쓰러뜨릴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맷집 좋은 데만 대주고 계속 거기 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어라. 나랑 몰아서 내리 찍어주마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예. 이영호 선수 혀를 내두르게 하는 방어력과 전투력, 회복 능력 모든 것을 겸비한 이영호 선수 과연 이번 시즌 최연소 우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 계단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명호 선수 패자부활전에서 부활을 꿈꿔야 되겠는데요. 네. 잠시 후에는 한상봉 선수와 김은종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